한국항공우주산업의 김조원 사장이 오늘 경남 사천 본사에 취임했습니다. 김 사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혁신과 성장, 상생을 강조하고 새로운 경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다음 달 경영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키로 했습니다. 특히 김조원 사장은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 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.